29세 여자, 지금 다니는 직장을 퇴사해도 좋을까요? 29세 여성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를 좀 오래 다녔대요. 그런데 단대로 직장을 옮기고 싶다. 이 직장을 그만두기도 아깝고 좀 옮기고 싶은데 다른 데 가면 좋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사례인데요. 다른 회사 다니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례를 물어봤는데요. 자, 첫 장을 보면은 이 29세 여자분의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나옵니다. 맡은 일에는 책임을 다하는 성격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10번 운명의 수레받기. 이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거든요. 이거는 빠르면 1년, 늦으면 10년, 뭐 당면 급하다 빠르라 하는 그런 카드인데 좀 늦다, 말년으로 들어가는데 좀 오래 근무했네요. 아니까 그렇대요. 그 다음에 13번 무명시. 새로이 다른 회사 가서 새로이 하려고 직장도 막 알아보고 마음을 굳었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암장을 올라갑니다. 아까 하는 순서대로, 아까 더하기 한 순서대로 이제 암장이 올라가면은 4하고 10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은 40이 되니까 4하고 10이 나왔습니다. 자, 그 회사는 참 보기가 좋네요. 회사가 참 건물도 보기가 좋고, 이거 4번은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보기가 좋다. 집으로 봤을 때는 그 집이 참 좋다. 보기가 좋다는 카드니까 회사는 참 좋네. 좋은 회사네요. 하니까 맞대요. 그다음에 이제 10분이 똑같잖아요. 10분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론에서 똑같은 카드가 두 개 나오면은 분명히 그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10번이 두 분 나왔을 때는 이거는 변동이 있다. 분명히 10번은 운명의 수레받기, 계속 반복해,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반복해서 키워드를 가진 카드인데 10분이 두 개 나왔다. 두 개 나왔으면은 하나 이상 나왔다. 두 개 이상 나왔다. 그럴 때는 분명히 변동이 있다. 주의해라. 계산을 하고 있어라, 생각을 하고 있어라, 이런 키워드를 가졌는데 또 10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다른 데로 움직이려고 마음을 완전히 묶고 있네요. 하니까 그렇대요. 그래갖고 이 타로 카드를 봐갖고 계속 참고 움직이지 말고 이래라 하면 자기는 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타로 카드에서 만약에 옮기도 좋다고 하면은 자기는 옮기겠다. 그래갖고 이 타로를 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카드에서 호로스 카드를 보게 되면은 성격은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이성스러운데, 자, 이 회사에서 오래 다녔고 움직이려고 새로운 시작을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이 회사에 있으면서 굉장히 불운했다, 너무 힘들었다. 이 회사에 있으면서 일도 힘들었고 돈도 모은 것이 없다. 이 회사에서 오래 다녔는데 돈도 모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맞대요. 이 회사에서 자기가 한 6년을 일을 했는데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좀 쉬다가 이 회사 다니갖고 계속 이 회사에서 처음부터 회사 생활을 처음에 직장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이 회사를 다녔대요.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한 6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6년 동안 돈은 모은 게 하나도 없고 돈이 다 이상한 대로 다 나가 돈이 샜다. 왜 모은 돈도 없다. 또 회사가 너무 힘들다. 다니기가 이 회사가. 그럼 뭐 때문에 힘들고 그건 본인만이 아시겠죠. 자, 이제 카드에서 보면은 자, 이 선물이 나왔어요. 이 선물은 하늘에서 준 기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이 두 개 나왔다. 운명의 수레받기가 두 개 나왔다. 두 개 나왔으면 변동, 움직이라. 자, 하늘이 준 기회네요. 그럼 딴 데로 옮기세요. 이까지는 옮기라고 나왔습니다. 이까지 옮기라고 나왔으면 하늘이 중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 결론 카드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자, 보상이 나왔습니다. 6분 보상. 이거 카드가 좀 거꾸로 됐는데 저 여러분들은 수강을 하시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거꾸로 나와서 반반이니까 보상이니까 원래 이 위에가 세모고 밑에가 동그랗고 그림으로 따지면은 이 뒤집어가 보시면 됩니다. 반반이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은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 결론은 자, 굉장히 성격도 차분하고 침착하고 이성스럽고 그런 성격인데 참 오랫동안 이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참았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마음을 먹었으니까 새로이 움직이세요. 그러면 혹시 그 회사에서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
저 딴 데 직장을 알아봤대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직장도 보기가 좋고, 직장, 이건 직장이면 직장, 부동산이면 그 장소로 말하니까. 지금 현재 직장을 물어봤으니까 그 직장, 현재 있는 직장도 좋고, 또 새로이 갈 직장도 굉장히 보기가 좋고. 자, 또 10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움직이라. 변동 변화를 해라. 똑같은 일인데 매일같이 하는 일을 변동 변화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 있으면서는 굉장히 힘들었고, 너무너무 가부화되는 일이, 혼자 몸에 붙이는 가부화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옮기라고 하늘에서 기회를 주네요. 웬만하면은 빨리 옮기면 이때까지 힘든 것을 보상을 받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옮기세요. 하니까 이제 이 내담자가 하시는 말씀은, 이 회사에서 6년이 됐는데 이 일이 힘든 거는 다른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상사의 눈치를 너무 봤다 이거예요. 상사의 눈치를 너무 봤대요. 그러면 사람 보실 때는 아버지 같은 상사, 이 상사가 사람은 참 건엄하고 자상하고 보기는 좋은데 너무 눈치를 많이 봤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회사에서 여자니까 또 이 여자분도 예쁘장하게 생겼어. 이 보시면 여성스러운 게 나왔잖아. 굉장히 침착하고 여성스러운데 조금 스킨십도 많고 그런 거에서 참지를 못해갖고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가 결론은 이제 옮기라. 하늘에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변화 변동이 있을 때 빨리 옮기라. 하루라도 빨리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담자한테 통변을 하였습니다.